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게 예배 드린 사람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가정 예배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각자 각자 기도도 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고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은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가장이 인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지금 권위를 준 거예요. 각 가정 가정에게 남자들에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여자들은 누가 사라처럼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하고 무엇을 인도하든지 무슨 찬송을 부르든지 무슨 설교를 하든지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는가 그걸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신앙을 달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가정예배 아주 없애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정예배 들어가고 합당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각 신앙을 달아볼 거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전사님 우리 나는 이 찬송이 좋아요. 왜 그 찬송만 자꾸 불러요? 어? 나는 이 찬송이 좋은데. 아이고 나는 그 찬송 나는 더 오래오래 많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왜 또 한 번만 부르고 말아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예배 인도할 맛이 나겠어요? 그거는 권위도전이거든요. 그 권위도전. 여러분들은 그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고 회개할 것이 없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나 찾아가면서 마음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들어진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받아야 돼. 그 훈련. 남편이 어떤 찬송을 인도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겸손이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느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설교가 또 헌금 내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송, 기도, 설교, 헌금 딱 네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세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설교만큼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느라고 인간이 들어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해요? 하나님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싹 듣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또 남편들도 설교하면서 내가 이 설교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과연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없나 자기가 지켜 행한 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그렇게 부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갈지도 않고 자기는 회개함정 다 내면서 설교할 때 회개함정 내지 말라고 설교하면 누가 그 소리 듣겠어요? 안 듣죠 그거.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커요. 남자들이 더. 알았어요? 그 자기가 지켜 행하면서 갈지도 지켜 행하면서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 행하면서 거룩하게 지키자고 해야지. 자기가 정말 혈기감정 교만 싹 죽여가면서 겸손해지면서 우리 이렇게 나가자고 설교를 해야지 그 맥혀 들어가는 거지. 자기는 고치지도 않으면서 설교만 하면 그 부인이 듣겠냐고. 안 듣죠. 그러니까 부인도 부인은 남편이 한번 뭐 지켜 행하든 니나 지키라 니나 지켜 치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보다만 지키라고 그러네. 그렇게 하면 그것도 교만이야.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 영혼이고 저 사람 신앙은 자기 영혼은 자기가 인도하는 거고 자기 구원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 따라가지 말자.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지키면서 설교해도 나는 그대로 지키고 저대로 안 살았으면 회개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복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는 지키다 않으면서 나보다만 지키라고 그러네. 니나 지키라 니나. 그래버리면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도 저 사람은 안 지키지 내가 알아. 저 사람 혈기함정 교만 많고 욕심 많고 다 알아. 그래도 나 저 사람 안 따라갈 거야. 말해 나라도 내가 저런 거 따라가지 말아야 저러지 말아야지. 나라도 내 영혼 내가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앙 달아보고 계시니까 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않으면서 설교할지라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고 나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저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고치고 다른 사람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도. 그러니까 아 나는 저 사람은 그래도 남편은 그래도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되겠다. 어? 남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봐갖고 들어봐가지고 내가 그때 못 살았으면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설교
예배 끝마치고 나면 기도실에 가서 설교 들은 것 중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 거 하나 이게 있습니다. 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 사람은 지키도 않으면서 나보다 지키래요. 그렇지만 난 내 영혼을 위해서 원망받지 아니하고 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 안 들어주면 누구 기도 들어주겠어요? 또 자녀들이 있는 집은 자녀들 모아놓고 신명기 6장에처럼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에 행할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 자녀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자녀들 모아놓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뜻대로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자녀들 볼 때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로 내 영혼의 스승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나는 존경한다. 내 아버지 어머니 진짜 나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자식들 머릿속에 그것이 이미 베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지. 아 보니까 엄마 아빠 그냥 싸우기나 하고 너 그냥 욕설이나 해가면서 또 그냥 자식들 앞에서 그래가면서 자식들 보면 자식들 속에서 애들 또 다 알아요. 아이고 아빠는 뭐 엄마한테 너 그냥 욕설이나 하고 너 그냥 엄마 아빠하고 싸우면서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네. 그리고 자식들은요 보는 대로 그냥 가니까 보는 대로 어른들이야 너는 그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보는 대로거든 보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드릴 때에는 그렇게 드리라고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하라는 그렇게 했다. 훈련시키라는 거야. 훈련.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되고 남편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설교자의 자질을 갖추고 또 부모의 그 자질도 갖추고 그래서 자식들이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고 나 아내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 되고 또 남편이 또 인정할 만한 부인이 되고 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가정예배 하나도 안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가정예배 폐식해보는가 보다고 저부터 내가 설교를 했었는데 아 내가 잘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금방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게 아니라고. 나는 가정에서 모은 가정이 한몫한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 돼갖고 한몫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거 나는 기뻐한다고. 근데 그렇게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주의 종으로서 그 훈련을 잘 시키라고.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 자식 된 도리. 그 서로 온 가정이 가정에서 화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가정이 지옥이 되고 가정이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고 예? 가정이 지옥이 돼갖고 무슨 예배를 그 드려지겠냐. 그것이 가정에서 신앙 실패를 다 보고 있는데 예? 가정이 신앙 실패의 장소가 돼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겸손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자기를 죽이는 운동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다가 내가 잘못 해석한 것도 내가 있어갖고 다시 고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잘못 전했다고 난 얘기를 꼭 해요. 애들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한번 그렇게 했으면 그걸 말해버려야 되겠다. 그걸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이 잘해야 돼. 남편들이. 예? 남편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죠. 아 자식들 뭐야 너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아빠는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네. 아빠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우리 보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교회에다 놓고 다니지 마요. 어? 성경책을 집에다 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 그 사람 절대 구원 없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자기 품에 품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더 읽으려고 어쩌든지 한 번이라도 펼쳐서 읽어서 이 자기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뜻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봐가면서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성경책을 집에 교회에다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옛날 우리 성경책 놓고 다닌다 나한테 혼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짐도 여기다 교회에다 놓지 마. 자기 짐 교회에다 놓지 말으라고. 요 선생님 너도 여기 왔으면은 그 의자에 앉아봐. 여기 질서 잘 지켜. 그리고 너 가끔 배가 아파서 밥 먹게 되면은 너 식당 식판 가지고 가서 그 저방에 가서 밥 먹고 식판 닦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런 법인데 여기 와서 질서 안 지키려면 내려오지 마. 자기가 밥을 먹었으면 깨끗이 식판 닦아서 마른 걸로 착당해갖고 탁 안 먹은 것처럼 해서 갖다 놔야지. 왜 밥은 갖다가 처음 먹고는 갖다가 거기서 설거지 다니는 거기다 처박아 놓고 여기 와서 질서 제대로 지켜. 질서 제대로. 자기 물건 여기다 교회다 갖다 놓지 말고 여기 내려왔으면 여기 질서를 따. 여기 질서를. 자기 편리주의에 따라서 내려와서 자기 편리는 편리하는 다 이용해 먹고
그러고는 질서를 안 따르고 애기 있다는 핑계로 네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뭐 큰일을 해 뭐서래. 배고프면 밥 먹었으면은 제대로 딱딱 씻어서 제대로 딱딱 갖다 놔야지.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누가 가서 일로 바치지 누가 일로 바치지 또 그러지. 그런 사상들 다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내가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누가 가서 그랬지 전현이 가서 그런 것 같아 또 저거지 가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천적을 삼아 천적을 그냥. 아 그 사람은 내가 사명을 몇 개 놨으니까 하나하나 보고하라니까 보고한 거지. 보고를 해준 사람이 있어야 내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잘못된 거 뜯어 고쳐 나가는 거지. 나는 밖구석에만 처박혀서 말씀만 연구하고 자기들은 자기 뜻대로 살겠다. 아 그럼 여기서 뭐하러 살아. 여기 와서 살면은 위계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자기가 쓰던 물건 딱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자기가 교회 물건 하나라도 깨트렸으면 사다 놔. 그게 성경적이요. 저기 저 이새의 아들 다윗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어. 아비의 양을 칠 때나 자기 외삼촌의 양을 칠 때 짐승이 안에서 찍혀가고 물어가거나 도저히 왔을 때에는 그거 다 자기가 물어냈다고. 근데 교회 물건 쓰고 함부로 막 해놓고도 갖다 뭐 제대로 갖다 사다 놓은 사람이 없어. 교회 물건 손해나게 했으면 자기들 사다 놓고 유치장이라도 깼으면 자기들 끼워놓고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위계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윤리도덕에 있어서도 흠이 없어야 되고 자녀도 교육 잘 시켜야 돼.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부르지가자. 나는 어른들을 가르칠 테니까 어른들은 자식들을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정반대가 됐어. 부모도 내가 가르쳐야 되고 자식도 내가 가르쳐야 돼. 부모 하는 일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성경도 위계질서가 다 있어. 위계질서가 모세는 천부장에게 천부장에는 백부장 백부장은 50부장 50부장은 10부장에게 촥촥촥 내려간다고 그렇게 뭐 모세 혼자서 다 한 줄 알아 그 일을. 이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용히 갖고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일주일에 두 번씩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흑짝흑짝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게 정말 저 정도면 됐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슨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뭐 보여주시려나 응답 주려나. 아, 여러분 아직 응답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릇이 안 돼 있을 때 응답 받게 되면 사탄 귀신 들어가 버려요. 귀신 씌워버려요. 귀신 씌워버리게 되면은요 암병 하나 걸린 것만도 못해. 차라리 암병 걸려갖고 있으면 제정신으로 있다가 알타 하나 죽으면 회개라도 하고 와서 천국에 나가지. 귀신 들려버리면 귀신이 회개하게 만들가니 그대로 지옥이요 그대로. 지금 여기는 전부 다 귀신들이 박실박실하고 자기 때가 못된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으려는 목적이라든가 기도 응답 확실히 주시려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절대로 기도하지 마. 기도했다는 진짜 참 은혜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사탄이 역사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모르게 뭐다 그러. 옛날에 우리 정화. 우리 정화는 귀신한테 많이 시달려봐서 귀신의 사악함을 알지? 어? 얼마나 귀신의 그 사악함을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치도록 그냥 치가 떨리도록 아주 경험한 사람이 정화잖아. 그지?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죄를 찾고 찾아 회개하고 죄를 찾고 찾아 회개하고 죄를 찾고 찾아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또 못 고쳐진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회개해 놓고 이제 또 지었어요. 또 지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죄를 증오하고 죄에 대한 복수심이 붙으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해야 돼. 예, 그럴 때 그 죄가 물러가고 고쳐지고 떠나간 거예요.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에 대해서 증오심이 없이 기도한 사람은 그 죄 절대 그 성격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 부지런히 부지런히. 난 미워하는 사람 없이. 여기 내가 전부 다 뭐 봉토든 어디든 간에 전부가 다 내게 보고란 사람 다 내가 다 자기 사명을 다 줘놨는데 그런 사람들 내게 보고 다 들어와서 내가 다 하나하나 읽고 다 알고 있어요. 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꼭 여쭤본다고.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 또 그쪽에서 한쪽 말만 듣고 성사 못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잘못 보고 된 건지 아닌지 여쭤본다고. 그래서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뭐 그 사람 보고 온다 해서 보고 온 걸 내가 그대로 다 믿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아 그러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이 미우면은 잘못 판단해갖고 보고하는 것도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자도 다 믿어요 내가. 그러니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 시대는 이미 다 갔어요. 교회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 이제 교회 시대는 이제 끝났고. 근데 뭐 우리 한국에 예언자들이 우리 한국에 큰 사명을 주어갖고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뭐 복음이 늦은비 역사가 일어나갖고 뭐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천만의 말씀이야. 무슨 한국에 무슨 사명을 하나님께 또 줘서 뭐 북한 선교가 뭐 어디 못되게 되고 뭐 중국 선교가 이제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인들 지금 파른궁 못지않게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파른궁 사람들 다 잡아다가 장기매매 팔아먹더니 이제 파른궁도 잡을 만큼 잡고 사람이 없나 보지. 이제 기독교로 눈 돌렸어요. 이제 거기도 그 무슨 아 뭐 한국이 무슨 큰 사명을 주어서 한국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몇 사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들으시는 기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한국을 들어서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켜 전 세계 성령의 불길을 태우고 근데 또 그것을 믿고 또 아멘 아멘 해요 또. 이미 끝났어요. 우리 기독교. 기독교 시대는 이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그냥 타 종교도 비판해 가면서 정성연애도 비판해 가면서 다른 사람도 비판해 가면서 예도 들어가면서 하던 그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로운 헌법 뜯어 고치게 되면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딱 들어서게 되면 동성연애 죄다 했다면 다 잡혀 들어가요. 무슨 뭐 동성연애에 관한 거 타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는 구원 없다 타 종교에 비판하는 말했다 그러면요 법에 싹싹 걸려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차별법 지금 통과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요 옛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입의 자유 한강물은 막아도 목사 입은 막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았어요 막았어. 이제는 막아서 마음대로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기독교 옛날같이 정말로 그냥 옛날같이 뭐 살인하면 죄다 간음하면 죄다 뭐 하면 죄다 그거요 이제 들먹거릴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옛날 같은 기독교 시대는 이미 드나가고 이제 끝났다. 진정한 복음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 들어왔고 기독교 100년 딱 되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요. 막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입신의 은사 막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보여주시느라고 막 그거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은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냐?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라. 신비주의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좀 질적으로 좀 이제는 성숙해라 해가지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덜 일어나요. 그러다가 점점 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쇠퇴기사하고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이제 소멸되고 성령이 이제 거두어져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100년 이상을 넘도록까지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던 복음 그때처럼 흥황한 역사는 이 기독교 역사에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일단 기독교가 그 어느 나라든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성령의 강권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어느 정도 몇십 년 흐르고 나면은 점점 이제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해가지고 은혜 좀 받았다면 신처럼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호령호령 하기 시작하다가 돈 굴기 시작하다가 자기 명예 권세 권력 재물로서 그것도 탐내기 시작하다가 점점 성령의 역사 감화되고 성령의 존재 자체 철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속화되고 그게 싹 돼버리게 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심판.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들어간 지 한 100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도니까 100년이 약간 넘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게 딱 죽을 때가 돼버렸어요.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처음에 들어갔던 복음의 그 역사, 그때 그 심정, 그때 그 통에 자복하는 그 마음, 그때 그 신앙을 가지고 50년, 100년을 가는 나라가 없다니까. 나라가 없어요. 뭐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가르고 5년 전쟁을 통해, 5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거든.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는 살아.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같이 5년 전쟁이라고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 전쟁을 뭘 하느냐. 처음에 기독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치열했어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럴 때에는 뭐 하나님만 섬기죠.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천사들이 동원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싸웠잖아요.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불과 몇십 년 안 흘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딸을 주고받고 혼혈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신앙이 세속화되고 퇴색되고 민족성도 퇴색되고 그래 가면서 점점 나가다가 그 아수르 칼을 맞고 바벨론 칼을 맞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치열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니까 막 성령의 역사, 은사의 역사 막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어느 시점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세상 세속화되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아버려요.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사사시대나 똑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과의 전쟁을 5년 동안 했다. 아, 그 땅을 뺏기 위해서 5년 동안 전쟁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 그 자체를 죄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자체를 마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거, 그걸.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가나안 전쟁 거 안 해버려. 가나안 전쟁 전쟁을 안 해버려. 포기해버려. 에이, 네 좋고 나 좋고 그냥 같이 어울려 살아보자. 철벤거가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저기를 해. 아니,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죄와 마귀와 싸워. 싸우란 싸움을 안 싸우고 포기해버리는 시대에 포기해버려. 하고 저 민족 우리보다 더 강한데 뭐 저들은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뭐 아이고 저들과 차라리 친해버려야 되겠다. 그들은 못 이겨먹어. 그래서 사사기 2장 3장에서부터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속화 돼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싸움을 안 싸워버려. 포기해버려. 선한 싸움 포기해버려. 포기해버려가니까 원주민들이 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다가. 우리도 말이죠. 가나안 전쟁해야 돼.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 안에 들어있는 적. 그게 뭔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적이 무섭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쟁했을 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원주민다고 했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주변국하고 했나?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주변국하고 안 했어요. 그게 뭔 말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들어있는 적과의 싸움이지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싸워야 돼. 내 안에 들어있는 원주민과 싸워야 된다니까. 혈기, 감정, 교만 일곱 족속이 다 들어있어. 내 속에가 일곱 족속이. 혈기, 감정, 교만, 시기, 질투, 음란, 욕심 이 속에가 일곱 족속이 다 들어있어. 내 속에 있는 적과 싸워야 돼요. 밖에 있는 적과 싸운 게 가나안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원수의 성문을 얻은 것과 같다고 여러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이건 뭘 말하는 것인지,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야 돼. 무슨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 성경은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꺼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유프라데스 강에서 애굽 강까지 거기는 다 누구 땅이다. 누구에게 줄게. 무조건 쳐서 싸워서 이겨 승리해. 누가 그 땅 차지해. 그거 다 이기면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그 안에 들어는 원주민하고 싸워. 네 안에 든 적하고 싸워. 싸워서 이기면 천국 너한테 줄게. 내가 너한테 구원 줄게. 그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한 구절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전쟁,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삶이 그렇게 사사기 이 삼일상과 열왕기상과 역대기상과가 그렇게 뭔가 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항상 자기 혈기 감정 교만 자기 기중 자기 중심 혈기 낼 대로 다 내고 감정 낼 대로 다 내고 자기 욕심 낼 대로 다 내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가면서 구원이 얻어질 것 같아. 가나안 원주민하고의 싸움 전쟁을 갖다가 자기가 포기해버렸는데 자기 안에 들어있는 원주민과의 전쟁을 포기해버렸는데 그리고 그 원주민과 그냥 적당히 타협해면서 그래 성결 열렸던 확 내는 거고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거고 미워하고 싶으면 저 사람 미운 짓 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아 저 사람 이렇게 하니까 뭐 아 저 사람께 또 잘 사니까 또 식이 나고 지 배 아프네. 아 그러지. 그래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싸우란 싸움 선한 싸움 안 싸워버려요. 아마 그 사람 구원 없겠어. 그건 못 얻어요. 그건 못 얻어. 그거
자기 속에 얼마나 교만이 많고 거만이 많고 예? 얼마나 자기 속에 죄악이 많아요. 게으름과 나태와 그 뭐 남을 좀 생각을 해. 남을 뭐 배려를 할 줄을 알아. 죄악의 도성이 누구냐? 여기 자기 마음속에 죄악의 도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어서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하고 싸워. 다윗이가 말이죠. 사울을 피해서 돌아댕기다가 아이고 여기 가나안 땅 안에 있다가는 사울 손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게 속 편하겠다. 다른 나라로 가버리게 되면은 지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나를 찾으러 오고 나를 죽이러 오겠어? 그래서 모압 땅으로 국경을 넘어서 가버렸잖아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 왜 국경을 넘어서 피해? 싸움, 하나님께 싸우는 싸움, 네 국경 안에서 싸워? 다시 들어가! 너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가! 다시 몰아 넣어버리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다윗을? 그게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싸워야 될 싸움, 뭐, 박해 있는 거, 상황이니, 환경이니,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 속에 들어있는, 네 적하고 싸워. 어? 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니까. 왜 다른 사람하고 싸워? 네 속에 있는 네하고 적하고 싸워야지. 너 다윗을 맞이 국경 넘어서 갔는데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들어가 싸우자, 나 다윗이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 사울이, 아, 손 안 단 데가 없고, 다윗만 나타났다면 다윗 고발하지 않는 마을은 불질러버리고, 그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러는데, 거기 가게 되면 사망으로 몰고, 자기 때문에 죄 없는 백성까지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쪽에서 그 나라 밖에서 싸워. 왜 국경선 넘어서 담대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 싸움을 포기하고, 왜 피하려고 그래? 피하지 마. 들어가. 들어가서 싸워. 다윗에게 그렇지, 다윗에게. 근데 또 들어오자가 또 자기 혼자 몸이요.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실고 다니고 자기 식구들, 자기 부모들 다 끌고 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추적을 피해야 되고 사울과 그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사울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사울과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줘버리잖아, 왕위를. 네, 내 안에 들어있는 적과 싸워야 돼, 내 안에 들어있는 적과. 아직도 혈기를 못 버리고, 아직도 감정을 못 버리고, 아직도 교만을 못 버리고,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리고, 아직도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못 버리고, 아직도 원망불평하는 마음을 못 버리고. 그거 자기 속에 가난 족속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자기 속에 가난 족속이. 가난 족속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가난 족속에 생겼던 게 우상이지, 우상.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다 우상이네, 우상이.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 혈기라고 하는 우상. 전부 다다. 이 가나안 땅에 성대는 우상, 거다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서나 싸우라는 싸움 다 포기해버리고 다 안 싸워버리네. 좀 퇴별해버리네. 그리고는 맨 이 사람 원망불평, 저 사람 원망불평,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이래서 신경질, 저래서 신경질, 이래서 감정, 저래서 감정. 그래갖고 그건 어땠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 이 속에 들어있는 적하고 싸워야 돼. 이 속에 적하고. 근데 왜 싸움을 피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 그거 한 구절 설명하시느라고 그 많은 장을 활애해 가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 성경 안에는요, 신약의 복음이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복음의 강물이.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뭐 666이니 아니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표 같은 것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죽어도 그는 안 받겠다. 내가 어떤 수를 써 죽어도 안 받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서면서 기도도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거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들어주는 거고. 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온 것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네. 내 기도 안 들어줬네. 그냥 받아보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결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으면서 입만 놀려가지고 아 그럼 하나님께 도와줘? 하나님도요 이 사람 도와줘야 될지 안 도와줘야지 그 사람 행동과 결심을 봐요. 결심 어떤 각오와 결단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각오와 결단력을 자기에게 보이고 있는가를 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기도만 나불나불하고 행동은 없고 고치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거. 가정에서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요. 텔레비 보지 말고 주일날 뭐 누가 사오면 주일날 먹지 말고 주일날 이웃집 돌아다니지 말고 주일날 딴짓거리 하지 말고 논으로 밭으로 가지 말고 주일 거룩하게 지켜 주일 거룩하게 온전한 십일조 잘 드리고 하나님 성물에 손대갖고 그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성물에 손대면 안 돼요. 우상숭배 미신행이 딱 버리고 묘 깎으러 간다 모은다 뭐 미신행이 하는데 뭐 그런 거 전부 하지도 말고 어쨌든 간에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 사람 응답 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급하면은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응답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뭐 이해 거잖아요. 그러면 순간 딱 줘요, 순간.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급하면은요,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요. 급하면 급한 대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사랑하는 내 자식, 저놈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를 지켜주겠나 하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준다니까 피해라. 그거 가면 안 된다. 순간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준 것처럼 딱 해줘요. 예? 길을 가다가도 화장실에 있다가도 어디다가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꼭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구원과정 밑접한 관계에 있는 교리였을 때 그래요. 그럴 때는 그거 아니야. 그건 너 그렇게 줘놓으면 안 되고 딱 오고 딱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말을 딱 바꾸죠 내가. 하나님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주시고요. 안 급하면 안 급한 대로 딱 줘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많이 쓰잖아. 어려울 때를 위해서 적금 두잖아요. 적금 많이 들어놓고 어려울 때 적금 꺼내 쓰잖아요. 지금은 기도 적금 많이 들어놔야 돼. 기도 적금을 많이 들어놓게 되면은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 회개하고 같이. 회개. 자기를 죽이는 싸움과 더불어 회개. 그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게 되면 어느 때 가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준다니까. 아주 급하게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가르쳐줘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빨래 빨든지 밭을 매든지 간에 순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신다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라 그런 거. 오늘도 이거 해갖고 와갖고 좀 나실로 신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벌써 30분이 흘러버렸구만. 네, 나홀로 신앙 있잖아요. 여러분요. 아주 죽기로 가고 해야 돼요. 죽기로 가고. 누구와의 전쟁? 누구하고 전쟁하라고? 자기와의 전쟁. 사사기 읽어보고 또 열왕기 상하 읽어보고 사무엘 상하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왜 다윗은 그렇게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가? 왜 국경선 안에서만 싸워야 되는가? 그럼요. 내가 연전도 딱 지표를 해줬으니까 틀을 잡아줬잖아요.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잖아요. 큰 맥을 보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집안에서 아이들 훈련 잘 시켜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히고 해석해주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혀주고 또 해석해. 이건 무슨 뜻이야? 무슨 모르면 사전 찾아가면서 사전 찾아봐 가면서 애들도 이게 무슨 뜻이야? 쉽게 애들 풀이를 해주고 애들 집안에서 성경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지금 뭐 학교 뭐 지금 공부를 안 했잖니 다 이미 다 지나갔어. 하나님께서도 그러더라고. 이미 A급, B급, C급, D급 사람 다 분류해 놨다고. 더 감시해야 될 사람, 감시 안 해도 될 사람 다 분리를 했대 이미 다 분리해져 있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학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검정고시 본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검정고시 볼 거예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검정고시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오게 되면 그것도 학벌로 들어가는데 그럼 감시체제에 들어갈 때 아무래도 무식한 사람보다 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는 이제는요 무서운 시대를 다가오고 있으니까 못 배우고 못 나고 헐벗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칼을 맞고 바벨론 칼을 맞았을 때에도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잡아간 사람 누구 잡아갔는지 알아요? 왕들, 왕자들, 왕비들, 대감들, 전부 다 유정자들, 장군들, 기술자들, 전부 다 사회 좀 엘리트급이 싹 잡아갔어요. 그리고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나갔고 야, 너희들 일어봐. 요것들 어쨌든 요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들, 너희들 농사 다 지어. 너희들 농사 다 지어. 그리고 세금만 내. 그래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땅 분배 다 많이 받아가지고는요. 그 사람들이 남아서 그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루터기가. 무식하고 가난하고 정말 못 배우고 사회로부터 어신여긴 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백성들이 남아서 바벨론의 감시체도도 안 받고 오히려 땅을 더 많이 받아가고 농사 짓겠다. 그들한테 농사를 맡겼다니까 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식하게 살아라고요. 무식하게 그냥. 너무 많이 갖지도 말고 살고 너무 많이 갖고 살라고 하지도 말고 누리게 하지 말고 부족하고 불편하게 살아요. 불편하게. 그러면 주부들이 와서 봤을 때 돈도 지지도 없네. 요것들은 못 배웠고 뭐고
예? 학벌도 지금 제대로 없고 이 사람들은 감시를 좀 느슨느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 시대 때에도 그런 사람이 맨 나중에까지 견디기가 쉽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감시하다 감시하다 이제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맨 나중에 감시 들어갈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나고 그런 사람들은 감치를 안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견디기가 훨씬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배우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많이 배운다고 구원 얻고 많이 배운다고 천국과 상급 받아요. 그건 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구원하고는 우리가 여기서 못 배우고 못 나고 가난해도 천국 올라가 봐요. 최고의 아름다운 왕자와 공주가 돼 갖고 있고 최고의 아름다운 미남 미녀이 돼 갖고 있고 최고의 젊은 시절이 다 돼 갖고 있고요.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인격인이 다 돼 갖고 있어 가지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귀한 인물들이 다 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좀 못 입고 좀 못 배우고 못 살고 못 배워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업신여기고 무시를 당해도 무시당한 것이 복이라 세상에.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는 게 그게 큰 복이라 그게요. 앞으로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학생 우리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서 그냥 뭐 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학교도 안 다녀가고 우리 학생들 보기도 민망하고 피해 당기고 그냥 만날까 싶고 에이 저 사람들이 나를 또 무시하고 학교도 안 다닌 것들하고 학벌도 그냥 무시 보고 그러고 그렇게 의기소침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은 시대가 와. 지금 오고 있어요. 날마다 뭐다 검찰에 칼이니 뭐다 수갑 채워가지고 오랏줄 묶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잘 배웠던 사람, 고위 간직자들, 저 사회적으로 좀 이름 좀 난 사람 뭐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회 뭐다 지도자급들, 그리고 엘리트급들 뭐다 그런 사람들이 다 줄줄이 엮고 가잖아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눈 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도와주려고 돈이나 퍼주지?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살기가 좋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몇수여거든 그것이 큰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되면 또 끌려가서 또 어디 탐광에 가게 일시킬지 누가 알아. 그래 병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못 배운 거 감사합니다. 못난 거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면서 살아야 돼요.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던 게 시대가. 예, 우리는요 어쩌든지 간에 이 시대의 분별을 잘하고 아, 이 세상에 대한 포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 싹 벗어 던져버리고 누구와의 싸움 싸워야 된다고? 나와의 싸움. 내 속에 들어있는 가난 일곱 족속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옆에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제지해갖고 가르쳐주면 감사 그 사람한테 큰 절 하세요. 큰 절.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막았으면 내가 더 큰 죄를 범할 뻔했네. 감사해 감사. 지금까지 뭐라고 나한테 지랄하고 있어. 저래갖고 또 전사님한테 일러 바친 거 아니야. 그따구 짓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죄를 덜 지었네. 죄를 막아줬네. 감사.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자기 자존심 다 세우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집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강해갖고 예, 그렇게 해보세요.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지혜만 지는 거지. 그 내일부터서는요 여기 이제 아주 쉽게 이제 부지런히 나갈 거예요. 저녁 8시마다 모일 테니까 그 대신 주일날은 안 모일 거예요. 주일날은 안 모일까 저녁 8시면 오세요. 8시면 다 와가지고 오란 소리 안 해도 스스로 와요. 스스로. 그리고 또 차가 없는 사람들은 또 차 운행할 테니까 좀 전화도 좀 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 이제 50분이 지금 다 돼버렸는데 요 내일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해서 10계명, 4계명까지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창세기 강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말론 강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르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그동안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 자기가 훈련시켜야 돼요. 자기 신앙 자기가 훈련시켜야 돼요. 자기 영혼을 누가 인도한다고? 자기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인도해야 돼. 천국으로. 누가 인도해 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이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러나 실제로 자기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정말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정말 환난 때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떨어져 갖고 적에 붙게 되면은, 야, 너 교인 어디에 있는가 알아? 안다고. 어디 숨었어? 다 가르쳐 주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심판만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피해버려야 우리 행적을 알려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되게 보면 교회 안에가 적이 있고 교회 안에가 다 스파이가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파이 노릇하지 자기가 살라니까 너 이렇게 가르쳐주면 살려줄게. 옛날 뭐 친일파 세력들도 그랬잖아요. 그 교회 장로들이 그 완장찬 사람 끌고 다니면서 여기가 무슨 집사집이요, 여기가 무슨 장로집이요, 여기가 무슨 성도집이요 다 가르쳐주면 다 끌어가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목적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내가 저한테 듣길지라도 그 나머지 성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목적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 알았어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이쁜게 됐다면 여러 사람 떼죽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진짜로 웃어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닥친 대로 막 그래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아, 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고 어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자기 영혼 자기가 다 천국으로 인도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